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음력 정월 초하루 민속의 날.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차례와 살아계신 우드어른을 공경하는 세배를 올리는 가운데 농악을 앞세운 가장 행렬 등 갖가지 민속 놀이가 펼쳐졌습니다. 연날리기는 남성들의 기상을 하늘에 펼치는 정월의 셋이 민속 놀이로서 한국의 연은 약 70여 종에 이릅니다.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등 여러 가지 민속 놀이로 명절을 더욱 흥겹게 했습니다. 추억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, 그것을 오늘의 무대로 이끌어내어 민족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바로 처음 맞는 민속의 날일 것입니다.